유아 나 유튜브 예모 나 소이 안녕. 그래서 PD님 저희 오늘 뭐 하나요? 아, 네 오늘은 특별한 첫 번째 이론 시간입니다. 오 축구 선수는 상상력 좋잖아요. 상상력 내가 볼이 내 발에서 경기가 끊기지 않고 이 공격수는 여기 있는 풋볼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코치님 오늘 네. 헤어가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 그런가요? 완전 잘 어울리세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혹시 뭐 좀 궁금했던 거나 축구를 보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축구 선수는 왜 11명인 거죠? 축구는 몇 분 진행이 될까요? 45분. 오, 그렇죠. 45분. 자, 전후반으로 일단 나누겠죠. 전반전 45분이 딱 되면은 경기가 바로 딱 끝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시간? 그렇죠.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추가 시간을 전문 용어로 플러스. 오. 상상력 좋잖아요. 상상력. 엑스트라 타임. 엑스트라 타임. 오. 한번 읽어 보시. 네. Injury time. 네. Injury time 또는 엑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일단 심판이 파울을 불게 되면 경기가 중단되잖아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경기가 진행될 때까지 그 시간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을 적용을 해서 뭐 보통 3분에서 뭐 5분 그 시간들을 다 플러스를 해서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반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심판이 꺼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카드 뭐가 있을까요? 레드 카드. 그렇죠. 만약에 이 파울이 정말 비신사적인 행위, 볼이 상관없이 찬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주심은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금 이건 약하다, 한 번 더 너 기회를 줄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는 것은 옐로카드. 그리고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파울도 뭐 이런 간단한 파울들은 그냥 휩쓸고서 그 자리에서 간접 프리킥이든 직접 프리킥이든 뭐 이렇게 주심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치님이 선수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네.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던 선수가 있었나요? 제가 당했던 건가요? 제가 했던 건가요? 아, 하기도 하셨었군요. 네, 제가 2009년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했어요. 오. 아시아 클럽에, 예, 클럽에서 1등을 해서 이렇게 피파 클럽 월드컵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경기 때 후안 베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후안 베론이라는 선수를 좀 과격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좀 다리가 높이 들어갔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축구 이야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축구 룰이 있어요. 축구를 혹시 오프사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했죠. 굉장히 축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반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프사이드는 볼을 가진 팀, 공격을 하는 팀이 할 수 있는 파울이에요. 볼을 가진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볼이 내 발에서 떠나기 전에 이 공격수들, 여기 있는 투토 공격수들이 이 수비 라인보다 먼저 들어가 있어서 볼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업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하면 최종 수비, 이 최종 수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업사이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또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경기 중에서 퇴장 부상 등으로
선수가 빠질 경우 8명이어도 플레이는 가능하다. 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문제. 직접 풀킥은 키커가 공을 차서 올인하면은 골로 인정된다. OX. 하나, 둘, 셋. 이 정도야 뭐. 효과가 있어. 세 번째 문제. 스로인에 의해서 얻은 골은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 하나, 둘, 셋.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좀 찍었죠? 네, 좀 헷갈렸어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남은 문제를 다 맞춰야 벌칙 받겠습니다. 굉장히 쿨하죠? 하나, 둘, 셋. 아, 정답은 O입니다. 아, 너무 쉬웠나? 열심히 공부했어. 이분들 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은 열 번째 문제에 따라서 세빈 씨가 운명이 걸려있군요. 네, 벌칙을 취할 수도 있고 세빈 씨는 약간 안정권, 약간 안정권인 거죠. 네. 살려주세요. 네. 들어봅시다. 문제를 살려주세요. 우회 연속이 시작된 첫 월드컵이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입니다. OX. 저희 원래 20개 아니었어요?